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벼락을 쫓아가서 지 나이만큼 쳐맞아야 할 그런 거지 같은 시누이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나는야 아가리만 나불대는 주디효녀 꼴에 지가 우리 엄마 좀 모시고 산다고 나한테 큰소리 뻥뻥 치는 올케가 너무 건방져요. 그래서 저 망할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은데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원제 마음에 안 드는 올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올케 욕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일단 저희 남동생 가족과 친정엄마는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요. 약 10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살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거지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 전부 다 쓰기엔 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질 테니까 다 생략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벌써 70도 넘으신 우리 엄마 몸이 아프셔서 얼마 전에 큰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 검사랑 진료 같은 거 받을 때 당신 며느리인 올케가 몇 번 모셔갔었죠. 그리고 수술의 경우 직계 가족만 동의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멀리 사는 저희 여동생이 가야 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짜증나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같이 사는 경우엔 이게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괜히 설레발 치는 바람에 여동생이 간 거죠. 쓸데없이. 아 참고로 이때 남동생은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딴 곳에 있었습니다. 뭐 출장 그런 건가 봅니다. 여하튼 입원 당일과 수술날 이렇게 이틀 동안 저희 여동생이 머물렀고요. 나중에 일반실로 옮기고부터는 남동생이 휴가를 해서 주말 끼고 그렇게 며칠 동안 간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부터가 최고 핵심이자 문제 몸통인데요. 퇴원 후에 엄마 퇴원하시고 오늘이죠. 오늘 퇴원했다는 게 아니라 퇴원 후 오늘. 오늘이 처음 맞는 대학병원 진료인데요. 그게 걱정돼서 이런 시간 전화를 했더니 이 미친 올케년 하는 말이 그래요. 지 바쁘다고 엄마 혼자 택시 태워 보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물론 지 딴에 핑계는 많았죠. 말도 안 되는 게 거지 같은 핑계. 뭐 자기도 밖에서 일을 해야 하니 어쩌니 휴가가 따로 없어서 쉬기가 힘들다는 뭐라나. 진짜. 그러면서 뭐 다음 주에 또 병원 진료 예약이 있는데 뭐 그때는 휴가를 낼 수 있니 어쩌니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올케가 하는 일 그거요 고작 파트타임으로 하루 한 5-6시간 정도 하는 건데 이 망할 거지 같은 년이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픈 우리 엄마 병원도 안 모시는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 하필이면 장염기도 있었는지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판국이었는데 지 출근했다가 중간에 나와서 병원에 모셔간 거 그게 뭔 대수라고 헛소리 삑삑하고 아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요 이것도 사실 그래 저희 여동생이 급히 전화를 안 했으면 지도 당연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안 받을 뻔해요. 또 그러고 나서도 문제인 게 낮에 일하는 곳에 이야기하고 1시간 정도 일찍 나와서 엄마를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요 이것도 그래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알아서 일찍 나올 수 있는 거였다면 애초에 택시 태워 보내겠다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지가 처음부터 알아서 병원에 모시고 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하튼 저희 여동생한테 이 얘기 전해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올케한테 바로 전화를 했고 제가 단단히 한 소리를 했거든요. 아침에 나한테는 택시 태워 보낸다고 했으면서 나중에는 왜 또 같이 병원에 갔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헐 어이없게 얘가요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아 물론 이때 제 기분이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말투가 상냥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거는 지가 잘못을 한 거고 또 제가 시누이에다 나이도 무려 8살이나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른인데 그런 저한테 큰소리 뻥뻥 치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요
어머님 아프고 안 되겠다 싶어서 쉰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말처럼 쉬운 줄 아세요? 다음 주에 또 휴가 써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알고 있냐고 형님이. 등등등. 이거는 뭐 완전 미쳐버린 건지 주객 전도가 됩니다. 그 건방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썼죠. 그래서 너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일이 중요해서 사람 목숨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등등등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한참 싸우다 끊었는데 몇 시간이 지난 아직도 제 마음은 진정이 안 돼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죽여버리고 싶어.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동생과 저는 너무 멀리 살아서 평소 엄마를 돌봐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 끝까지 아들이랑 살고 싶다고 해서 정말 마지못해 그러라고 한 건데. 그런데 정작 엄마랑 같이 사는 이 그지 같은 올케년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막말로 자기 엄마 같았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일을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엄마 먼저 챙겼겠죠. 정말 생각을 하면 할수록 기분 더럽고 짜증나고 이 망할 면상을 손으로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안한게 하나 있는데 남동생하고는 작년에 어떤 큰 일이 있어가지고 크게 싸웠고 그 길로 연 끊었어요. 해서 아직도 연락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역시 마찬가지인 게 전부 다 올케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 다 풀면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합니다만은 그냥 올케가 원인 제공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이 건방진년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년이 미쳤나 이씨. 2번. 아이씨 이 그지 같은 년은 또 뭐야? 욕을 처먹고 싶어서 썼나? 이건 뭐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만. 깔깔깔깔깔. 3번. 뭐? 자기 엄마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아니, 그러면 친딸인 너도 안 하는 걸 남의 딸이 해야 되냐? 어? 그래도 그런 며느리가 회사에 아쉬운 소리까지 해가며 자기 나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뭐라? 건방지다고? 아니, 그러면 그게 그렇게 더러우면 직계 가족인 네가 해야지. 안 그래? 남동생과 싸워서 연을 끊었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앞으로 그런 요청은 남동생한테만 해라. 알았냐? 아 진짜 별 미친년 다 보겠네 정말. 재수 없어. 팅! 4번. 데리고 살아주면 고마운 줄이나 알 것이지. 이건 뭐 딸년들이 하나같이 난리구만 난리야. 적당히 해라. 너 그러다가 진짜 참벌받는다 이년아. 5번. 뭐? 본인 엄마면 그렇게 했겠냐고?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돌본다고? 그래, 맞아. 내 엄마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아니잖아. 너가 엄마잖아. 안 그래? 그럼 멀고 지랄이고 무조건 네가 와서 모셔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 아니야? 뭔데? 너도 뭐 친딸이 아니라서 그러는 건가? 그렇구만. 6번. 아니, 이런 미친. 6시간 파트 일은 일 아니냐? 그럼 하루 6시간 근무 일정으로 매달 월급 네가 올케한테 보내고 올케 일 쉬게 해주면 되겠네. 엄마 모시는 올케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아. 추가. 딸들은 뭐하냐? 라는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엄마 간병 때문에 제가 나름 알아봤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너무 여의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동생의 경우 비록 저만큼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살고 있으며 아이들까지 키우고 있어가지고 가기가 힘들어요. 또 남동생은 전에 듣기로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한 달에 쉴수 있는 게 겨우 하루 이틀이라고 합니다. 그게 전부래요. 끝으로 저희 올케 비록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손이 필요한 것도 없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인 게뭐 대단한 것도 아닌 고작 파트타임이야. 그래서 돈을 뭐 억만급씩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냥 잠시 그만두고 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인들 엄마가 많이 아픈데 올케라는 게 있단 소리나 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당연히 싸워야지. 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댓글 1번. 아, 그렇구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거였네요. 근데 계좌 이체도 자가격리를 보름씩 합니까? 돈 보낸다는 소리는 단 1도 없네. 어?
어떻게 된 걸까? 거기다가 엄마가 3남매 씩이나 낳고 길렀는데 친자식들은 전부 다 나몰라라 주둥이만 나불나불나불. 그래도 올케가 착해가지고 전화라도 받아주는 줄 알아. 남편도 손절한 시누이. 나 같으면 안 받는다 이 미친년아. 2번. 자기 엄마라면 일을 그만두고라도 챙긴다고 했죠? 그럼 쓰니 엄마니까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챙기세요. 그러면 되잖아. 3번. 우리 집 시누이년도 그래요. 외국에 살면서 자기 부모한테 잘하라며 대놓고 지랄 연맹 떨다가 그런 당신들 나이 드시고 돈 들어갈 일 생기니까 이런저런 거지 같은 핑계로 결국엔 가족들과 전연해버리더라고. 연을 끊더라고. 이 개같은 년. 타국에서 벼락이나 쳐 맞아라. 너도 맞아라. 4번.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아가리로만 효도를 하겠다 뭐 그런 거네. 아이고 꼴값이다 그죠? 응. 5번. 그래도 수술비, 병원비, 엄마 생활비는 네가 주는 거 맞죠? 만약 그것도 안 하면 너 진짜 사람 아니다. 6번. 아 지랄. 외국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럼 돈으로라도 효도를 해. 근데 아까워서 그건 못하겠지? 그럼 그 거지 같은 주둥이도 좀 닥치고 살아라. 7번. 아우, 이 거지 같은 년. 지금 식탁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뒤통수 존나 세게 후리고 싶다. 뒤져버리게. 대댓글. 그렇게 때리면 잘안 되죠. 세로로 내려 찍으세요. 그게 훨씬 더 확실합니다. 정말 대한민국도 좁아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시자질을 하네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감사합니다.